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절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차차 흐려지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등 17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은 대구 16도 등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등 15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이 폐업 하루 전에 환자와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12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갈 곳이 없다면서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정신병원 앞에 입원해 있던 환자 10여 명이 흥분한 상태로 모여 있습니다. 병원 측이 어제 오후 4시쯤 환자들에게 내일 폐업 신고를 할 것이라며 다른 병원을 찾으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가실 병원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결정 나가지고 내일 나가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입원 중인 환자는 모두 120여 명.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도 갈 곳도 없는 환자가 많습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도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에 당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좀 당황스럽게 했어요. 미리 그런 부분 좋았어요. 환자 중 일부는 병원 원무과장에게 맡겼던 돈을 떼게 될 처지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1, 20만 원 보고 가고 못하가 나가고 자리 발랐고 네? 못하가 모든 돈을 원무과장이라는 사람이 떼먹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병원 측은 아침까지는 환자들에게 식사 제공과 약 처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후부터는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행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저녁 7시 50분에 발부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이준규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박 전 행장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행장은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구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대구은행 역사상 행장이 비리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년 동안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1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거나 보훈 대상자의 자녀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 돈으로 비자금 30억 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1억 1,5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전 인사부장과 함께 박 전 행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어서 처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청탁자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식이 열립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립신암선열공원 야외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독립유공자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식을 갖습니다. 개원식 이후에는 안장자 유족과 정부 대표 등이 임용상 애국지사 묘역과 3.1운동에 참여한 부자 독립운동가인 김태련, 김용해 지사의 묘역을 참배합니다. 독립유공자 52명을 안장한 대한민국 최대 국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은 오늘 국립묘지로 승격됐습니다. 노동자의 날을 맞아 대구시는 오늘 오전 10시 반 대구체육관에서 지역 근로자와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를 엽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노동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쟁취 등을 내걸고
128주년 세계노동절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엽니다. 대구지하철 노조와 건설 노조도 낮 1시부터 대구백화점 등 동성로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930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